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에 인도적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성명서에서 경제적 위기와 극심한 가뭄 등으로 아프간인 3명 중 1명은 끼니 걱정을 하고 있다며 5세 미만 아동의 경우 과반 정도가 내년에 급성 영양실조에 걸릴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 유엔은 4개월에 걸친 아프간 인도주의적 지원 계획을 다음 주쯤 상세하게 밝힐 예정입니다.